꼭 합격할 수 있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표를 우리 설문도덕위원장 김성원 위원장께 옮기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 사랑하는 우리 가평 주민 여러분, 3월 9일 우리 가평의 봄이 옵니다. 가평이 키운 최춘식과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 가평의 봄을 열고 경기도의 봄을 열고 대한민국의 봄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겠습니다.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자, 가평 주민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가평이 키운 최춘식 그리고 국민이 키운 윤석열. 자, 우선은 제가 이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 이쪽 위원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이재명하고도 별로 안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찍어봤자 가평의 발전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최춘식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전 경기도당위원장도 하셨던 최춘식 의원님. 윤석열의 오른팔입니다. 윤석열 가평에서 압도적으로 뽑아주시면 최춘식과 윤석열이 가평군 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아니, 선거를 하는데, 아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이고, 대한민국의 공정이고 정의, 자, 이렇게 다 맞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가평에 무슨 도움이 될까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지 않겠어요? 이재명은 가평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이재명하고 민주당하고는 가평에 대해서 애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로지 가평에 대한 사랑, 부천에 대한 사랑, 최춘식만한 사람 없고 그 최춘식과 함께 윤석열이 부진합니다. 윤석열이 가평과 부천, 부천과 가평을 경기도 자랑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뽑아주시죠. 윤석열!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당원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 참 많이 주셨습니다. 아, 아니 단일화해야 되는데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는데 아우 이거 어떻게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했습니다. 안철수랑 단일화하기 전에도 이미 단일화했습니다. 누가 시켜줬냐고요? 국민이 이미 단일화를 시켜줬습니다. 국민께서, 위대하신 국민께서, 위대하신 우리 가평 주민들께서 윤석열로 이미 단일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오로지 윤석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자, 이거였습니다. 아니, 이거 뭐, 저기, 쟤네들이 목표 갈아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부정투표하고, 부정개표하고 하면은, 어떡해요. 불안해서 사전투표 안 할래요? 본투표할래요? 아유, 안 됩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지하는, 윤석열을 지지하시는 모든 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을 찍어주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선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오늘도 막 한 26만 되고 막 20, 다음에 28만, 30만 이렇게 되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안 해가지고 본투표 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 못하면 어떻게 처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거 뭐, 저기 뭐, 부정투표 해가지고 뭐, 표 바꿔치고 막,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염려 놓으십시오.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포천 가평에서는 24시간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보고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우리 최춘식 믿어주시고 우리 경기도 믿어주시고 우리 윤석열 믿고 투표장으로 가서 꼭 윤석열로 투표를 해주십시오. 특히 어저께 새벽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고 12시 30분에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투표용지 사전투표용지를 보시면은 안철수 사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전에 막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막 했다 치더라도 그거 다 못 써요. 왜? 어저께 12시 반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투표용지 가야 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어주시고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감시감독할 테니까 오늘하고 내일 미리미리 우리 윤석열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지하시는 가평 부천 주민 여러분들께서 최춘식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천 가평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함께 가서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을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찍어주셔야지 3월 9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을 반드시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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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거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했으면은 그쪽 찍어주는 거고 못했으면은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평 주민들, 포천 주민들 정말 5년 동안 꾹꾹 잘 참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참아오셨던 거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5일 정말 우리가 낮은 자세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한테 다가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거가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 제대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우리 가평 한번 제대로 잘 사는 가평 한번 만들어보고 부천의 옛 영화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셔가지고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을 반드시 찍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 가평 주민 여러분들, 부천 주민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서 윤석열 압도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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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년 동안 참아와가지고 이제 바꿀 시기가 왔는데 5년 동안 한번 문재인 정부 한 거 보시자고요. 우리 부천 가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다 시장해오고 수도권 전역에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를 다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외교 안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문재인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게 뭐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지 되는데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김정은한테 할 말도 못하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해도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있고 김정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그런데도 아무 말 못하고 있고 이게 나랍니까? 이런 대통령 또 뽑아서 되겠습니까? 심판의 지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 가평의 민생과 경제, 부천의 민생과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더 살기 없어졌으면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5년 전보다 문재인 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손 든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등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방역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입니다. 2년 전에 초기 방역을 제대로 했다고 치면은 우리 국민들 이렇게 2년 넘게 희망고문 당하면서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초기 방역 실패에 대한 그런 것은 국민 탓이고 방역 조금 잘 됐을 때는 자기네가 K-방역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방역이
잘못했다는 것은 우리 최철식 위원장이 앞장서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소상공인 힘들게 하고 자영업자 힘들게 하는 이 오만한 방역, 잘못된 방역에 대해서 최철식 위원장이 아주 따끔하게 가장 앞장서서 우리 문재인의 무능과 오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최철식이 있는 고천과 가평, 가평과 고천에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나와있으시는 겁니다. 우리 가평 주민 여러분들,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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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평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상수원이나 아니면은 모든 대한민국 발전에서 정말 많은 희생을 해오셨습니다. 자, 그러한 희생을 해오셨던 것에 이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국가가 나서서 우리 가평 발전을 책임져야지 된다. 국가가 앞서서 우리 가평 발전 책임져야지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평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청장년 층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가평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평이 되어야지 됩니다. 3대가 행복한 가평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만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최춘식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최춘식과 윤석열이 함께 손을 잡아 가평의 3대가 행복한 가평, 모두가 행복한 가평 발전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뽑아주시죠,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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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평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 제2경춘고속도로 이 노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뭐 경기도 전역에 걸쳐져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 규제가 2중, 3중도 아니고 4중, 5중으로 아주 중첩 규제의 대표적인 곳이 우리 가평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군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 정부만 다 따라드리고, 또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 희생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야말로 그러한 값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 가평 주민들입니다. 그러한 가평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최춘식 의원이 우리 가평 주민들을 위해서, 오로지 가평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윤석열 압도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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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NR크루 여러분들 이렇게 좀 준비 좀 해주세요. NR크루, 우리 커피숍에 있는 NR크루 이제 나와서 좀 준비 좀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전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NR크루가 우리 젊은 대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에 뭐 저 친구들이 선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평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아, 젊은이들만 좋아하는 우리 NR크루가 아니라, 젊은 댄스 우리 율동팀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율동팀이죠. 왜냐면요,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허리를 이렇게 오랜만에 피시면서 쳐다보시고 흐뭇해 하시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모습에, 야, 이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우리 희망을 주는 NR크루 아닌가, 율동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NR크루 율동팀이 이렇게 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거기서 하면은 안 보이잖아, 저쪽에서.
그리고 아니 저쪽에서 아까 거기서 일렬로 하고 우리 세 분만 위로 올라오세요.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아, 올라오세요. 우리 저기 네 분, 네 분, 우리 애기들 네 분 이렇게 올라오고 세 분 이렇게 올라오고 자, 자 우리 도당 위원장 직할로 우리 가평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NR크루 공연 잘 한번 또 보시고요. 우리 가평에서 경기도의 최다 득표율을 우리 윤석열이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인가요? 거기 앞에 초등학생들 안녕. 이렇게 이렇게 2번 그래 2번 좋아. 엄마 아빠한테 2번 꼭 찍으라고 얘기해줘.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평 주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가평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윤석열 후보 압도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평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가평 주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가평 주민 여러분들께서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뽑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열변을 펼치신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NR크루 공연이겠습니다. 국민복지 일어나요 윤석열 지금